자, 반갑습니다. 비지 임티칼입니다. 좀 전에 이제 홍기 V1 1일 렌트카를 잘 타고 왔고요. 저는 1일 렌트카를 타면서 느낀 점, 지금 바로 뽑아야겠다. 결심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바로 뽑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. 그리고 일단 로그인 들어와서 지금 보상으로 몇 개 받았거든요. 이거 보너스 빙고 이거 일단 먼저 받을게요. 자, 이렇게 하면 두 개를 받아서 지금 벌써 17개가 됐어요. 7개가 됐고,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이머택에서 이거 한 개, 두 개, 3단계 미션이 있는데 1단계, 2단계, 3단계 다음에 한 개, 두 개, 세 개를 얻어서 6개를 더 얻기 때문에 총 우리가 공짜로 획득할 수 있는 개수는 13개입니다 참고하세요. 그 중고카트 이번에 바뀐 게 뭐냐면, 빙고를 어떤 거 차를 이제 받을지 이걸 미리 선택을 해요. 아이템 유저분들도 그냥 바로 획득해서 이 차를 얻겠다, 그럼 이 차를 빙고를 시작해서 완판하면은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저는 물론 이제 아르테미스 V1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클릭하고 오케이 체크하겠습니다. 자, 이러면 이제 열려요 빙고가. 여기서는 이제 바꿀 수 없어요 이거. 예, 그러니까 이제 잘 체크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. 어? 이거 뭐야 이거? 아무튼 V1인데 무제한이 뜹니다. 저스티스 V1 무제한이 떴습니다. 34번 떴고요. 자, 넘어가고. 어? 야, 잠깐만! 야, 캐릭터 무제한 주네? 오씨, 잠깐만! 아니 왜 그러냐면은 앞전엔 안 줬어. 홍기랑 그런 거 할 때는 무조건 해야 돼. 이러면 형은 캐릭터 모으는 거 좀 좋아하거든. 무제한 나이스.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테카님 왜 홍기 두 대를 뽑아요?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, 저는 이제 앞전에 홍기를 두 대 뽑은 이유가 하나는 3333, 하나는 기본 이렇게 놔두기 위해서 두 대를 뽑은 거예요. 이번에는 일단 한 대 먼저 뽑고 한 대는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. 이번에도 사실 두 대 뽑을 생각이긴 했는데, 자, 좋아요. 캐릭터 무제한 나왔습니다. 이거 없는 거거든요.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나왔어요. 일단 이거 100개 까기 전까지 저는 번호 한 개만 남았으면 좋겠어요. 그래도 잘한 거예요 진짜. 그래야지 남은 그 다음번 100개 때 그 번호 한 개를 뽑죠. 44번 나왔습니다. 좋아요. 나 있다. 일단 44번. 뭔가 이제 4번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단 빨리 44번이 나와줘서 다행입니다. 그리고 일단 49번도 좀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어. 뭔가 저 모서리에 홀로 있는 저 49번이 마음에 안 들어. 봐봐, 또 살짝 빗나갔죠? 48번이 나오면서 빗나갔습니다. 자, V1 이거 박스터 V1 무제한 나왔습니다. 여러분들 보셨죠? 자, 이래서 이게 중카가 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. 얼마나 영업 잘해요. 얼마나 이렇게 일 잘합니까 여러분들. 에? 이렇게 신규 유비 유저들, 신규 유저들을 위해서 빙고 공짜로 13개 던져주면서 이걸로 너네 희망 한번 가져봐. 그래 깠더니 V1 무제한이 떠요. 그러면 현질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. 맞잖아요. 일단 출발, 아까 처음에는 출발 좋았는데 지금 살짝 출발이 안 좋습니다. 아, 이제 좀 중반부 왔는데 중반부 안 좋습니다 지금. 제일 락이 센 게 두 개, 한 개거든요. 두 개랑 한 개 남았을 때가 락이 제일 센데, 일단 네 개 락부터 지금 좀 이렇게 심각하게 안 뜨면은 이건 좀 안 됩니다. 이러면 한번 돌리고 지금 까비. 자, 그리고 캐릭터 또 무제. 야, 이거 뭐야 이거는? 이거 처음 보는데 이거는? 이거 뭐예요? 제발 좋아. 나이스! 49번 드디어 떴다. 와, 그렇지. 좋아. 아, 나쁘지 않아. 자, 한 번에 49번. 아, 근데 이거 마지막 번호. 아, 이거 이렇게 되면 마지막 번호 이거 39번 같은데, 진짜? 39번이나 4번이다, 이거. 일단 2번이 금방 뜨겠다, 일단. 2번 먼저 뜨고. 자, 3개에서 끝나나요, 이거? 하나 더 떠줘야지, 그래도. 야, 홍기 떴다! 물론 X. 자, 홍기 X가 무제한이 떴어요. 아, 좀 약간 반갑네요 이 녀석. 4번 지금 계속 비껴나가는 거 지금 장난 아니에요. 그렇지. 아, 있다, 목표 달성! 나 있다! 감사합니다. 아, 좋아요. 일단 만족! 일단 맨족입니다. 대맨족. 왜냐면은 100개를 까서 번호 2개 남겼어요. 잘한 거예요 이거 진짜로. 자, 200개째 구매 완료. 아직까지 7,985캐시가 남아요. 이거 사고 나면 이제 300개 살 수 있는 개수가 남습니다. 구매 완료! 그러면 이거를
받고 빙고 40개도 받을 수 있죠. 빙고 40개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. 개꿀. 이러면 140개가 됐죠. 자 다시 빙고. 어? 잠깐만 140개는 아 뭐야. 어 야 잠깐만. 어? 140개 아니야? 왜 175개지? 여러분들 아직도 모르겠어요? 예? 아직도 그 게임 아세요? 여러분들? 아직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? 지금 바로 넘어오세요. 중국 카트라이더입니다. 환영합니다. 이 정도면 진짜 중국 운영자분들도 나한테 마케팅비 줘야 돼. 진짜 진짜 거의 마케팅팀의 거의 직원이야 내가 진짜로. 아! 아! 아 진짜 봐봐요 여러분들 지금 한 칸씩 계속 빗나가고 있죠?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? 라이센스 들어가세요. 첫 번째 거 들어갑니다. 미사일 들어갑니다. 4번 로드만이 존나 크세요. 이거 해야 돼요 진짜. 이거 그냥 이 진짜 뭐 하는 짓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 진짜 락 푸는 방법입니다. 네. 로드만이 이거 미사일 쏴야 돼요. 연타 3번 친 다음에 미사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써줘야 돼요. 오케이. 뭐 이런 18색 300개째 도전. 와 이제 여기서 뽑아야 돼. 왜냐면은 내가 보통 이제 요즘에 최근 전적이 300개 정도에는 무조건 일단 컷했거든요. 그렇지. 자 이거 다이렉트로 달리겠습니다. 이거는 풀렸어 이제. 락 풀렸어 드디어. 와 근데 자 이제 한번 가리겠습니다. 50개까지 달리자. 6번 아 8번 한번 더. 근데 한 자리 숫자가 잘 뜨고 있어요 이제. 좀 뭔가 확실히 락이 좀 풀린 느낌이 납니다. 맞죠? 불러나? 아 떴다. 얘들아 수고. 이사를 했어 근데 갑자기? 네, 나 그냥 호수를 바꾼 거예요. 집이 이사를 한 거야? 집이 원래 600인데 제가 600으로 이동한 거예요. 얘들아 형 뽑았다 지금... 수고했다 감사합니다 세이키야 이거지! 오 이야 야 떴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이키야. 아깝다 저거 천장 찍었어야 됐는데 아깝다 됐다!